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만 남은 세 마리 정도? 아 저기 궁수도 있구나. 다섯 마리 남았네. 다섯 마리. 이 다섯 마리만 잡아주면 끝나는 거죠. 이래서 쿄가 좋아요. 스탯상으로나 아니면 1대1상으로나 라사야한테 뒤처지는데 쿄가 저것만큼은 라사야보다 좋습니다. 대인기를 쓸 수 있다는 거. 따란따란. 여기서 진공파를 날릴 수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은 저 녀석의 마법을 안 맞아도 되겠죠. 영점퍼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영점퍼는 제가 최근에 두 번이나 구영점퍼, 신전점퍼 그렇게 두 개를 두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플레이 타임이 한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긴 좀 그래서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요. 따란따란. 네, 구형점퍼, 신형점퍼. 구형점퍼, 신형점퍼. 네, 잠바를 말하는 거죠, 점퍼. 싹 잡아주고 이렇게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4000가량을 많이 주죠. 여기서 이제 이 시체들한테 말을 걸어보면은 이럴 수가, 이런 대사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히로 어서 가자. 아 여자까지 방송 아 꿈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목표가 뭔가요? 목표는 방송이 커져서 놀고 먹는 거?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경험치를 봐야 됩니다. 경험치 주의해야죠. 레벨이 안 오르게. 세이브 한번 하고 마나 채웠으니까 들어갑니다. 보스전. 감방진 놈들, 니 놈들은 누구냐? 난 히로다, 이 못된 가루인들아. 쿠쿠쿠 애송이들이 여기까지 온 케왔군. 흥, 죽을 각오로 하고 있어라. 잘도 짓거리는군. 그 입을 다시는 못 놀리게 해주지. 크크크. 데케리스 조심해라. 히로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금방 구해드리겠소. 니 놈들이 안 온다면 우리가 가마. 쿠핫. 자, 저 보스들은 약합니다. 보시면은 레벨 10에 HP 170, 레벨 11에 HP 230. 형과 동생인데 에, 눈물겨운 형제애를 볼 수 있는 에, 그런 이벤트죠. 영전 6는 올해 안으로 할 거라서 목표까진 아니고 금방 할 거라 목표가 딱히 없네. 뭐 그냥 유튜브 커지는 거? 유튜브 구독자 많아지는 거? 그 정도? 이거 제거. 아이고 한 대밖에 못 때리네. 미스.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미스. 두 대, 세 대. 아 사면타 좋습니다. 레벨이 높아져서 사면타가 쉽게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땐 그냥 이벤트 신경 안 쓰고 뇌비우고 해도 될까요?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풀타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이 게임은 그냥 하면은 플레이타임이 엄청 긴 게임이라 공략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그냥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없으시다면 막 엄청 한가하고 그러지 않다면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안 보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게임상에 특정 시간대에만 출연하는 이벤트를 못하거든요. 4시간 5분에서 4시간 30분 사이에 발생한 이벤트, 그리고 6시간 반에서 7시간 사이에 발생한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를 본 다음에 1시간 뒤에 발생한 이벤트,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공략 없이는 챙기려면은 진짜 운빨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보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라다란.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이 게임 엄청 발전한 게임인 버그에 튕기고 난리였음.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132 쉬고 일단 얘부터 오마오시로 제거. 그리고 잠복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최강 파티이기 때문에 보스전인데도 불구하고 쉽죠. 쉽게 넘어갑니다. 여주 레벨업 11이 되었습니다. 극비 빌어먹을
형, 너만이라도 가라, 데케리스. 아, 안 돼. 어서 가. 어딜 도망치려고? 으흡. 네 상대는 나다. 형, 어서 도망가, 어서. 히로, 이제 너와 나 1대1의 승부다. 간다. 크크크크, 아, 확실히 강하군. 크크크, 너 같은 자에게 죽다니. 영광 굴비가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히로님.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괜찮아요. 마가렛 무사하구나. 모두가 히로님 덕택이에요. 할 일이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딸도 우리 마을도 살아있습니다. 살았습니다. 하하,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나갑시다. 히로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온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복구 작업에 힘쓰십시오. 저희는 갈 길이 멉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들어가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을이 다 빠셔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사 다 달라졌는데 이 꼬마애한테 말을 걸어보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죽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을 화해시켜줬던 바로 그 꼬마죠. 들어와서 말을 걸면은 저희 마을을 구해주신 잡내도 못했더군요. 허허허, 이건 저희 마을을 도와주신 대가입니다. 15,000 겔더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00 겔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 걸어보면 난 다른 마을로 가야겠어. 이렇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덕분에 살았지만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만든 마을인데. 네, 결국은 굴비를 못 먹고 죽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굴비를 외치면서 네, 죽은 거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서브 이벤트들을 대충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자리건드에 뭐 쳐들어간다거나 이벤트를 본다거나 알카석의 탑에 간다거나 뭐 지팡이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경험치가 올랐을 거라 이 친구의 똥을 근데 경험치 천 남네? 애매하네. 일단 빼요. 빼고 잠깐만 10, 여기서 한 개 더 오르면 10이고 그때 끼고 오케이 맞지. 빼고 그 다음에 얘 레벨업이 되겠고 얘도 오르겠고 얘도 조금만 더.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5세 다이그까지 잡으면은 애들 다 레벨 깔끔하게 다 오르겠네요. 자, 여기서 메인 이벤트 자리건드 영주 저택 습격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얘네들 잡아줘야 그래야 경험치가 오르겠죠. 그래서 한번 잡아줍니다. 가서 범위형 마법 한번 뿌려주고 아이겐 필드 이벤트 남은 거 없으려나요? 잘 찾아보면 뭔가 한 개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없네 지금 당장은. 자, 이 녀석은 지금 똥을 뺐기 때문에 조금 데미지가 약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팡이 만들까 그냥? 시간이 좀 남겠는데? 이렇게 애들이 다 레벨이 오르고 있고요. 좋습니다. 쭉 가다가 똥 뺀 거 맞지? 왜 이렇게 안 뺀 거 같지? 따란따란딴딴 따란따란딴딴 요런 녀석들도 이제는 도망치는 것보다 잡는 게 더 빨라졌으니까 깔끔하게 잡아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그 났죠? 치트를 쳐야 합니다, 이럴 땐. 나갈래 배틀. 나갈래 배틀을 소리 나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레가 R2라는 거. 나갈래 할 때 R2. 딴다란단. 똥을 빼면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 과학적인 게임. 자, 영주의 저택에 쳐들어가기 전에 우리 히로한테 보통은 포션을 꽉 채워서 보내는데 지금은 히로가 워낙에 센 상태라서 주인공이 세서 안 채워도 됩니다. 그래서 피만 채우면 돼요. 피랑 MP만. 따란단단단. 자, 대략 3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누르신 분들에 한해서. 미쳤어요? 이곳으로 가면 우린 잡혀서 교수형을 당할 거예요. 이 문의 재질은 뭘까? 그리고 죽더라도 한번 싸워볼 거야. 히로의 무리들인가? 영주의 근위기사들인 모양이군. 그렇소. 개인적인 원한은 없지만 영주님의 명령이니 각오하시오.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비브라늄.
자, 여기도 모여있으니까 가서 가운데다가 어 뭐야? 아 이거 또 아까처럼 마법을 쓰다가 넘겨가지고 버그가 났나보다. 이럴 때는 이 친구가 필살기 써야 되는데 못쓰네. 여기쯤 자리 잡고 있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전 게임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고전 RPG 따란따란. 지팡이를 직접 제작 가능하실 듯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에디트 같은 걸로 넣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찰리가 레벨이 한 개 오를 때까지는 약한 상태로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 7에서 돌리면 화면 크기랑 세이브랑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조작하나요? 키보드? 그냥 이 게임 원래 윈도우 게임이라 보스판을 받은 거 아니면 원래 윈도우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깔아서 F1, F2 눌러가지고 창모드 한 다음에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게임입니다. 키보드 게임. 마우스 게임 아니고. 자, 우리 약한 찰리. 그리고 좀 맞아야 되는데, 더 맞아야 되는데 좀 덜 맞았네. 이 게임은 고전이긴 한데 윈도우 게임이라 호환 다 돼요. 7에서도 되고 10에서도 돼요. 네,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요. 평범하게. 딱히 뭐 도스박스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VM을 깔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됩니다. 잘. 아, 전체 화면이 안 되시나요? 원래 기본이 전체 화면인데? 딱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기본이 전체 화면이고 거기서 이제 창모드를 따로 하는 건데 꽉 차지 않는다고? 그건 해상도 차이인가? 왜 그러지? 그건 왠지 해상도 차이 같은데요. 이 게임 주인공 약하지 않나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주인공이 제일 약하고 쓸모없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게임인데 하면 할수록 주인공이 제일 세다는 걸 알게 되는 게임이에요. 네, 레벨 다운을 두 번 하면 주인공이 제일 셉니다. 거기다 방패 낄 수 있지, 한손 용무기 좋지, 스킬 높지 해가지고 주인공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종류가 없을 정도로 주인공은 강해집니다. 근데 저는 여러 모니터를 써보면서 이 게임을 할 때 해상도에 딱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 자, 보시면 주인공 레벨이 10인데 20가 263이에요 그리고 스킬치가 310입니다 웬만한 보스급들보다 더 센 상태예요. 네, 좀 단점이 있다면은 필살기랑 마법 막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자, 한 마리 남아있는데 막타는 실패. 막타 실패. 오케이, 안 죽었네. 이건 개한테 경험치 주자. 개가 레벨이 올라야 되니까 개한테 경험치를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 3000. 자, 이렇게 개가 드디어 레벨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지를 이제 끼울 겁니다. 후, 이제 시작인가. 반지를 똥을. 자, 다시 똥을 머리에다 끼웁니다. 이 친구의 머리에다 이렇게 똥을 얹어주고 한 레벨을 더 올리면 돼요. 그럼 만 레벨. 자, 얘는 13인데 만 레벨인데 얘는 13인데 아직 경험치가 있어서 한 개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없고. 자, 가봅니다. 세이브하고. 어리석은 것들. 셀레스. 후후후, 용기가 좋군. 여기까지 제발 찾아오다니. 여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후후후. 네, 세이브 로드 기타 조작 키보드 버튼. 이거 그냥 엔터 스페이스 방향키 그거밖에 없어요.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라 엔터 스페이스 그냥 글 넘어가는 건 스페이스로 넘기고 그 다음 모든 조작은 그 방향키랑 엔터밖에 없어요. 아, ESC에 맞아. ESC도 있네요. 예.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서 세이브하고 로드하고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는 게임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잠몹들은 바실리스크 183 HP를 갖고 있는데 대충 물다 보면 죽어요. 약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마리 잡고.
엔터 ESG 스페이스니까 그 중에 한 개겠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후후, 제법이군. 흥, 어딜 도망가려고. 후후, 재밌는 게임을 해볼까? 따란따란따란따란. 뭐, 뭐야? 후후, 어디 아까처럼 한번 까불어보지 그래? 자, 보면은 이 녀석은 셀레스라고 하는데 레벨 10에 HP가 164예요. 채찍을 씁니다. 그리고 맞을 때 야릇한 소리를 냅니다. 뭐야, 한 방에 끝났네? 자, 주인공의 레벨과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강화가 많이 돼 있어서 굉장히 셉니다. 내 동료들은 어디 갔지? 어머, 네 동료들? 글쎄, 어디 있을까? 한번 재질껏 찾아봐. 호호. 젠장. 자, 위치는 바로 여기. 바람 소리만 난다고요? 히로. 아들 바르트, 내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호호, 걱정 마, 아직 살아 있으니. 아들 바르트,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어서 풀어주시오. 흠, 나도 이런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곧 풀어주도록 하지.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죠? 우리 편에 가담해다오.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제안을? 그 이유는 자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지금의 라테인은 썩었다. 나는 제커슨 영주님을 도와서 그것을 개혁하려 한다. 개혁이라고? 그렇다, 개혁이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라테인의 내란은 붕괴되거나 케아타스나 트라이켄의 집략으로부터 위기를 맞게 될 거다. 나에게 자네처럼 뛰어난 기사야. 뛰어난 무예와 양식이 있는 기사, 즉 기사도와 뭔지 아는 기사가 필요하다. 나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거부하는 건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만하시죠. 차라리 그 편이 나은지도 모르지. 좋다. 기사답게 영예로운 죽음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하도 센 상세라서 그냥 맞짱을 떠도 될 겁니다. 원래 이 전투는 시간을 끌면서 도망가는 전투인데 레벨 11에 HP가 590인데 이 녀석이 스테이터스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원래 계속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냥 맞짱을 떠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할 수 없어. 세상은 고쳐져야 돼. 크리티컬. 오, 잘 때리네. 블러스톤 어디 있나? 커스디아 요새 있다. 서로 잘 때리네, 서로. 많이 늘었군. 생명의 은인과 싸우고 싶지 않아. 요, 부사 따위 악마로 뭘 하겠다는 건가? 나도 그건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두 대, 세 대, 많이 깠네. 아, 서로 지쳐있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대가로 개혁된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지? 기사는 칼로 대답할 뿐이다. 얼마나 뺐지? 198, 거의 다 잡았네. 105. 아, 막았다. 이렇게 일정 시기 이상 지나면 끝나요. 후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군. 셀레스, 무슨 짓이냐? 너 같은 성격 인물은 우리 계획에 도움이 안 돼. 여기서 저자들과 같이 죽어라. 이것이 감히. 후, 어리석은 자. 영주의 명령이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영주님이. 여기선 잡으면 그냥 넘어와요, 그대로. 똑같이. 이봐, 모두 괜찮아? 히로, 아주 왔구나. 시간이 없어.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돼. 젠장, 불길 속에 갇히겠군. 어서 나가자. 아들 바르트, 정신 차리시오.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돼. 아들 바르트! 커세리다 요새로 가라. 늦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야 돼. 걔가 말한다. 앗! 에이미! 앗! 어서 가! 히로! 어우, 손 뜨겁겠다. 글러브라도 끼고 있나? 무사했군, 히로! 그래, 모두 무사했군. 자, 어서 커스리다로 가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커스리다로 바로 가도 되는데 지금 지팡이를 만들고 가도 되고 안 만들고 가도 되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네. 일단 아루아를 만나야 레벨 한 개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루아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할아버지 소리 듣고, 자, 이 부분은 대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대충 제가 쭉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네, 오세다이그 잡아야 되니까 그린 드래곤을 잡아야 돼서
이거를 안 봐도 되는데 볼 거라 대충 넘기게요. 자,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때 당신을 무척 좋아했었다. 근데 그래서 블러드스톤을 훔쳐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 너도 공범이다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는 건데, 그래 내가 네 애비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산채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다. 도망치는 거다. 그치만 옳은 일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블러스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천년 전에 요약을 제가 대충 해드릴게요. 이 멘트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이 지방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천년 전에는 이 지방이 마법이 굉장히 번창을 해가지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마법 최고의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만큼 아니었지만 그만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마법사 중에 부사라고 하는 마법사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이트 스톤이라고 하는 스톤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차원 이동을 하고 댕기다가 이제 어느 날은 그쪽 가서 돌아왔는데, 엄청난 힘을 얻어서 돌아왔다. 근데 대신에 인성을 대가로 힘을 얻어서 오자마자 포악해져가지고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제 전사들이 용자 일행이 나타나서 잡았는데, 잡으면서 이제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을 한 조각이 바로 블러드스톤이다. 그리고 그 녀석이 봉인이 되면서 천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했는데, 그 해가 바로 그 천년째 되는 해가 바로 올해다. 그래서 이제 곧 부활할 거니까 그걸 잡으려면은 그때 용사들이 썼었던 기르 아르칸 지팡이라는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얻어야 된다. 근데 그걸 얻으려면 이제 마법사의 탑에 가서 알카석이라는 뛰어난 마법사에게 정보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요약입니다. 엄청 길죠? 에이미! 잠깐만! 이 반지를 가지고 가게. 마법의 반지라네. 이것을 데이브랜브 마을의 늙은 기사 스테인에게 보여주게. 그가 마법사의 탑까지 인도해줄 거야. 현재 반지? 후, 별 수 없군요. 그럼 꼭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여보게 몸 조심하게. 히로님이 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왠지 저 젊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에이미! 왜 왔어요, 겁쟁이 아저씨? 혼자 가면 어쩌겠다는 거요? 같이 갑시다. 왜요? 당신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데. 여기 선택지 2번을 누르면은 게임 오버, 1번을 눌러야 합니다. 자,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발. 브레오강 건너. 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도 내가 방금 어디까지 말했지? 막 그러면서 자꾸 까먹는 캐릭터예요. 따라다라단. 네, 2번 누르면 게임 오버예요.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조 히가시의 패러디 캐릭터인, 여기선 히거시 존이라고 나와요.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히거시 존, 그리고 저 큐 같은 경우는 큐로 나오고, 이오리는 아오리로 나오고, 아돌은 마돌로 나오고, 대신에 아테나는 그대로 아테나로 나옵니다. 아우, 인카운트 왜 이래. 도망가자. 마돌이 제일 충격적.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서 데이브렌분 마을에 가라고 했으니까 데이브렌분으로 가겠습니다. 데이브렌분은 제일 위쪽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대륙의 제일 위. 자, 올여름철을 시원하게 냉찜질. 오우. 참고로 이 게임 회사는 패러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에서도 패러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버추어 파이터의 아키라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였더라? 테리보가드가 나온다든가. 아, 패러디 요소가 엄청 많아요, 이 게임 회사 자체가. 그나마 그게 안 나오는 게임들이 악투러스랑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 그렇게 두 개죠. 나머지 게임들은 거의 다 패러디가 막 나옵니다. 딴따란. 참고로 이 게임 회사의 다른 게임으로 악투러스, 강철의 제국, 화이트데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다크사이드 스토리 등등 있습니다. 후후, 안녕하시오. 누구? 당신 이로 맞소. 그렇소. 후후, 잘됐군. 난 다크블레이드. 나중에 또 볼테니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오.
네, 화이트데이, 공포게임 화이트데이가 이 회사 거 맞습니다. 이 손놀이사. 스테이님, 참 오랜만입니다. 자네가 누구지? 예, 히로라고 합니다. 요전번에. 아, 그때 그 청년. 그래, 무슨 일인가? 어쨌든 반갑네. 예, 저는 대마법사 알카서그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자네가 그를 어떻게 알지? 예, 현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현자님, 알츠하이머님이. 이것은 현자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 현자의 반지군. 정말 현자님께서 보내신 것이 틀림없군.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예, 블러드스톤에 관계된 일입니다. 블러드스톤, 알카서그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르하크렌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으흠, 그래 알겠네. 내가 같이 가지. 이보게 알카서그, 내가 왔네. 스테인이라고. 스테인이라고? 오, 정말 스테인이로군.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오랜만이군 알카서그. 자네는 아직도 여전하군. 인간이 자리는 빨리 느는군. 세월이 꽤 지났으니까. 아참, 이 늙은이가 자네를 찾아온 이유는 저 친구들 때문이세. 응, 처음 뵙겠습니다. 히로라고 합니다. 인간이로군. 에이프 마을에 나온 지 벌써 100년. 그동안 인간에겐 정말 질려버렸어. 차라리 드워프가 좀 낫지. 이보게 알카서그, 나도 인간이야. 현자님의 부탁을 받았네. 이 친구들을 도와주게. 알츠하이머님까지. 대체 무슨 일이지? 기르하크렌 지팡이야. 그것이 필요해. 기르하크렌 지팡이. 과연 저들이 가질 자격이 있을까? 이봐 스테인, 자네는 나와 함께 올라가지. 히로라고 했나? 자네는 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리로 올라오게. 만약 무사히 올라올 수 있다면 지팡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생각하겠어. 인간 상당히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별 수 없지. 들어갑시다. 라고 해요. 수염. 그거를 주시하고 계시다니. 자, 우선 이 동굴은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쪽에서 옆에 여기를 문을 따주면은 여기에 또 좋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일단 이 아이템 하나 건지고, 어차피 스위치를 돌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화된 아이템이 나오는데 보통 이 정도까지 올 때쯤이면은 애들이 다 장비 세팅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별로 얻을 게 없고 일단은 스위치, 그리고 여긴 제끼고 저는 왼쪽 길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은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브레이브 윈드, 이것도 좋은 상자죠? 그리고 여기 위로 가다 보면은 이 알카서그의 탑에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로드를 좀 많이 해주는 게 네, 좋습니다. 자, 이 상자도 딱 봐도 좋아 보이는 상자죠? 이 상자에서는 메이스, 모홀리 햄머, 보우, 윈드 보우 막 그런 것들이 나온 상자인데 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정말 중요한 상자는 따로 있죠? 쭉 올라가다가 이 상자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는 쉴드링, 어택링, 그 다음에 덱서리티 서클렛, 인텔리전트 브레슬릿, 그런 것들이 나온 상자예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드시고, 저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 길로 가다가 문 따주고 해제 성공.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텔리 브레슬릿 플러스 3짜리가 구경적으로 있는 곳인데, 일단 그 전에 스위치를 돌려야 저걸 먹을 수 있어요. 마나포션 초강 이거 먹고 쭉 가다가 이 상자도 챙겨주고 힐퍼 중. 자, 이거를 돌려주면 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 가서 이게 바로 인텔리 브레슬릿 3 고정 아이템. 버려요. 안 먹습니다. 2층. 자, 2층에서는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전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잠겨 있습니다. 해제해주고, 여기서 나온 아이템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이 아니라서 대충 아무거나 얻으면 되는데, 라지 쉴드 3 막 그런 걸 주기도 하는데 여기선 그나마 좋은 아이템이라고는 리더 아머 플러스 2짜리를 얻어서 사우라비에게 주면 좋습니다. 이 아머 넥레이스도 좋아요. 어쨌든 반복하다 보면 진 사우라비 소울도 나오고 인텔리 넥레이스도 나오고 나름 좋은 상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중요치 않은 상자죠. 그나마 리더 아머. 이게 아이템이 없을 때는 좋은 상자인데 이미 풀템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만한 거라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리더 아머 플러스 2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이 상자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 리더 아머가 나오는 상자가 아니고 그 상자는 다른 상자고, 이 상자에서는 그나마 지금 스킬 넥네이스가 예, 좋을 겁니다. 예, 잘못 말했어요. 라 아지쉴드 플러스 3짜리랑 레이피어 플러스 1짜리 막 그런 거 나온 상자가 예, 리더 아머가 나온 상자인데 이 상자는 목걸이 나온 상자. 자, 되게 안 나오네. 스킬링, 스킬 넥네이스, 그냥 아머로 할까?
스킬을 얻어서 우리 여주한테 주는 게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얻어서 다른 쓸데없는 거 버리고 이거를 여주한테 껴주면은 조금 더 명중률이 올라가요. 지금 끼고 있는 저 모시기 빼고 저 뭐냐 힐링 넥네이스 빼고 스킬 껴주면은 명중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아이고 회복했어야 되는데 못했네.